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왕의 귀환 먼저. 지난 대회 준우 승자. 자, 두 번째 시드 정명훈 선수 지정되고 있어요. 파란색 테란. 이에 맞서는 서기수는 이제 붉은색 프로토스입니다. 자, 지난번 도재욱 진영수는 대각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영수의 타이밍 놓치 한 방에 끝났고요. 자, 오늘은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자, 위쪽 아래쪽 배치되어 있습니다. 양 선수들. 김기수. 진짜 네. 힘으로 이길 때는 네. 대단합니다. 서기수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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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 그 스타리그 오프닝에서도 서기수 선수의 마치 그 하늘을 떠받드는 듯한 네. 네. 그런 그 이미지로 표현을 잘 해줬는데 정말 서기수 선수가 무릎 네. 박치기를 한 번 하시네. 제가 머리통이 좀 커서 그 얘기는 아니겠죠. 네. 네. 어쨌건 서기 선수가 정말 그 뭐랄까 거인 같은 예,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서기 선수는 아니어도 서기 선수 정말 감격의 1승. 네, 예. 이거는 일단 뭐 전진 배럭으로 만약에 이런 그 선택을 하는 것은 프로토스 같은 경우 예, 더블 엑서스를 또 선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은 거의 더블 엑서스거든요. 만약에 더블 엑서스면은. 예. 정명훈 선수의 어떤 그 저 전진 베럭스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와, 초반 작전이 프로토스 쪽에 지금 테란 쪽에서 구사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야, 바로 엑서스. 만약에 정명훈 선수가 정찰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서기 선수의 의도를 딱 파악하면은 사실 이거는 SCB를 왕창 동반해서 초반에 앞마당을 취소시키겠다는 이런 아주 강수를 돌 수도 있어요. 중간 도치라도 올인은 아니에요. 올인이면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안 하죠. 뭐 아예 투배럭을 하든가 그럴 텐데 지금 이거는 혹시 이렇게 완전 올인했는데 더블레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데미지를 줄여는 그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더블렉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본진에서 이영호 선수가 종종 그러듯이 일꾼을 왕창 동반해갖고 벙커링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상대편 초반 빌드를 확인해야 됩니다. 서기수. 예, 어쨌든 지금은 서기 선수가 조금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자, 정명훈 넥서스 소환되는 타이밍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와예 이렇게 되면은 뭐 정명훈 선수는 과감한 어떤 투팩의 선택도 충분히 가능하죠. 예, 또 세로 방향이기 때문에. 예, 일단 지금 그 정명훈 선수 정찰은 됐고요. 자, 본진까지 체크. 자, 빠르게 넥서스 한 것을 봤는데 정명훈의 대처는 무엇일지. 일단 뽑은 병력들은 전부 다 아래로 고고해요. 예, 프로브가 뭐 당장 미네랄 붙는 게 아니라 좀 나와서 자원 채취를 조금이라도 방해하려는 효과를 보기 위해선 어느 정도는 좀 압박해야 됩니다. 정명훈 선수. 자, 벙커부터 상대편 빌드 확인하니까 이제 바로 견제 들어갑니다. 지금 뭐 넥서스 완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벙커 짓고 있는 거는 서기 선수가 상황 알고 있는데 꽤 날카롭게 들어가는데 데미지 먹습니다. 거기다가 벙커까지 지어지게 되면 단순 질러스는 또 서기 선수가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 타는 팩토리에서 병력 나와요. 또 볼처 잘 쓰는 볼처 달인 정명훈이거든요. 벙커 완성됐죠 지금. 네. 질러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좀 더 모아가지고 글쎄요 이거는 뭐 드래곤 확보한 다음에 질러 드래곤으로 뜯겠다 이런 생각은 너무 늦고요. 그럼 벌처까지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은 질러 한 세네 개 정도 되면 그렇죠. 프로브하고 같이 달려 들어야 됩니다. 4질러 정도 되면은 일꾼 거의 뭐 한 분의 반 정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뚫어내지 못하면은 그 넥서스 거의 날아간다고 봐야 되고요. 시간이 서기 선수 별로 없는데요. 만약에 경기가 끝나지 않더라도 넥서스가 날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이거는 패배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많이 잡혔죠. 저 질러 그냥 맞다가 서 있다 그냥 다 맞아 죽을 거예요. 지금 그 일꾼 많이 동원해갖고 내려가봤자 막는다고 하더라도 일부 피해가 굉장히 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취약인데요. 안마다 끝났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인 개발만 해주고서 뭐 멀티해도 되는 거고 정명훈 선수는 상황이 지금 너무 좋은데요. 어쨌건 그 우리에서 그 벙커 라인을 뚫으려고 하다가 병력들 전멸당하고 치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넥서스를 버리더라도 일단 병력을 살려야겠다라고 서기 선수가 판단했던 모양이고. 자, 지금 달려듭니까? 드래곤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 달려드는 건 의미가 없죠. 자, 뚫고 위로 올라가다가 드래곤하나 잡히고요. 서기 선수 이거 굉장히 좀 안 좋은 출발인데요.
아, 마인까지 개발됐습니다. 이러면 오늘 지키기도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또 벙커가 있기 때문에 뭐 사거리 업그레이드 정도는 끝나야 되는데. 네, 방금 전에 드래곤도 몇 개 없고요. 드래곤 두 개 올라갔을 때 그 벌쳐들 길막이 아주 대박이었고요. 그 드래곤들이 그 HP, 그러니까 그 실드를 거의 잃지 않은 가운데 온전하게 테란의 앞마당 쪽으로 올라갔다면은 드래곤 두 개에 불과할지라도 거의 벌쳐만 확보하고 있는 정명훈 선수 굉장히 골치 아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마인 뒤쪽이 심어놨고 마인 심으면서 뚫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확장까지 시도 정명훈 여러 가지 막 좀 좋은 거 많죠. 야. 아 이런 귀찮 네, 벼락식도 날려가지고 네. 네, 정찰 다 하고 상대 사실 지금 이럴 때 조심스러운 것이 어떤 상대의 리버나 어떤 단가 될 수 있는데 정찰해 보니까 이제 로봇의 스퍼실리티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전면 선수 마음 편합니다 지금. 시간 가면 뭐 앞마당 돌아가죠. 어 이권 이렇게 잘 막아놨죠. 네 그 이후에 뭐 팩토리 눌려서 탱크 시즈 모드에서 조여버려도 석유 선수는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석유 현재 상태도 지금 뭐 딱히 뭐 별 해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이르지도 못하고 있어요. 네, 아까 그 경기 초반에 말씀드렸던 SCB를 왕창 동원해가지고 앞마당 넥서스를 아주 그냥 강하게 부수고자 하는 의도가 물론 아니었을지라도 어쩌면 벙커링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성인 선수가 약간 좀 수수방관한 듯한 네,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었어요. 네, 마린 있어도 프로브는 나왔어야 했어요. 네, 그 짓는 프로브를 뭐 프로브로 마린을 잡든 어쨌든 그런 그 순간적인 판단이 조금 아쉬웠던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렇죠. 예, 저그들이 테란이 벙커링을 올 때 드론을 동원해서 머리를 끊어주고 예,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일꾼들이 막 나와가지고 최소한 벙커 완성되는 거는 많이 지연을 시켰어야 되는 거였는데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어느새 머리 옵저버 나와서 여기 정량 확장기지 가져가고 역습하고 그렇죠. 그 시간 동안에 네. 원팩 상태여서 불안했던 정명훈 선수도 이제 투팩이 되는 거고 병력 네. 많습니다 지금. 네, 이거 게다가 왕의 귀환 맵은 테란이 바짝 조이기 시작해갖고 이런 언덕 쪽이 그 센터 쪽이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 지역을 네, 방금 전에 보여줬던 요 지역에 자리를 딱 잡아버리면 프로토스가 아주 정말 난감해지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만약에 그 병력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조이기를 허용하지 않으려면은 당분간 할 수 있습니다. 서기수 선수가 완전히 병력에만 집중을 하면 되니까. 근데 저렇게 해놓고 정명훈 선수는 안전하게 앞마당을 돌리고 있는데 서기수 선수가 앞마당 따라가지 않고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네. 시간이 야, 네, 지금 뭐 안 갈 수는 없는데 가도 딱히 네, 글쎄요. 지금 따라가는 앞마당도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네. 네, 서기수 선수가 이제 그래도 경기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멀티는 따라가면서 동시에 리버로 어떤 변수를 지금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럼요. 뭔가 작전을 써야지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이건 좀 어려웠습니다. 이미 상대는 멀리 달아났어요. 네, 그리고 병력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정병훈 선수는 그런 어떤 변수조차도 지금 예측을 하고 터렛과 아카데미까지 올리면서 상대가 뭘 쓰든지 간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자 카드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병훈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뭐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흔들릴 일 없어요.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요. 지금까지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렸어요. 네, 수비만 하면서 상대 리버를 또 화끈하게 또 잡아버리는 그 타이밍이 또 정명훈 선수의 진출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서기 선수는 지금 셔틀 리버가 보통의 어떤 리버보다도 훨씬 더 네, 노력을 해서 시간을 끌어줘야 됩니다. 자, 두 질러 그리고 리버 하나 탔습니다. 근데 뭐 시간을 꽤 벌어줬다고 해도 뭐, 네, 그렇다고 해도 뭐 정명훈 선수가 나빠진 그림은 전혀 없기 때문에 단지 시간을 버는 정도가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타격도 좀 줘야 돼요. 좀 이런 정도 상황에서는 서기 네. 선수가 특히 뭐 정명훈이 무모하게 막 나와서 공간이 비극을 한 모르네. 전부 다 나왔다면 원위치했습니다. 네. 상대편이 뭐 할지 딱 떨어지죠. 수가 보이니까요. 뻔하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무리해서 정명훈 선수 나갈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틀어박혀서 지금 수비만 하고 있는데 이럴수록 서기 선수는 점점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얼마 전 그 메두사에서의 프로리그 때 그 허영무 선수와의 그 멋진 경기도 정명훈 선수가 완전 이겼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위기나 다름없어라는 정도의 이 집중력 있는 컨트롤로 수비만 잘해냈으면 사실
거의 이기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경기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정명훈 선수가 지금 최대한 안전하게 네. 예, 서기수 선수의 어떤 테러라든지 이런 거로부터 어떤 지금 피해만 안 보면 이긴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찰 뭐 스캔 뿌려서 상대가 뭐 질렀지 아예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 골리앗만 두세 개 정도만 합리해서 내려와도 이거는 쭉쭉 내려올 수 있거든요, 정명훈 선수. 그렇죠. 예, 모아놓은 탱크들이 완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벌처들하고 이제 합쳐도 되고 예, 이거 이제 소모시켜 주면서 탱크 위주로 쭉쭉 밀고 나오면서 예, 벌처들 생산하는 대로 그 전선으로 보내는 이런 플레이만 해줘도 지금 탱크가 완전히 드래곤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수적으로 그런 그림이거든요. 와, 만화도 너무 많네요. 네. 언제까지 천천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묶여 있을까요? 정명은 그 선택을 하겠죠. 규모 정도가 비교가 안 되면 이건 뭐 굳이 시즈 모드도 지금 딱히 필요 없을 정도거든요. 네. 자, 서기수 병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1번은 수비하고 있어요, 현재. 예, 지금부터 서기수 선수가 전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근데 아, 시즈 모드 세 개만 딱 시즈 모드 하고 예, 주변에 벌처하고 통통포 탱크들이 바글바글 있으니까 질러 떨구기 하기도 뭐 하고. 그래도 정명훈 선수가 참 너무 조심스럽네요. 네, 네 지금. 자, 서기도 병력 이제 다 모았습니다. 한번 달려듭니까? 아니면 자 리버 1타. 자 최대한 리버 모아야 돼. 최대한 리버 모아야 돼요. 네, 1타째는 네, 딱 그 이 내리고 쏘는 그 타이밍을 아주 그 미세하게 좀 네, 잘못해갖고 못 쏘고 그냥 탔는데 두 번째는 네. 성공했고요. 근데 지금 내려오는 시간이 너무 더뎌지고 있거든요. 물론 서기 선수가 지금 셔틀 플레이로 잘해주고 있긴 한데 물론 전명 선수도 급할 게 없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안전주의로 지금 내려오고 있긴 한데 야 박성균 씨가 어떤 그런 전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네, 이런 것도 사실 서기 선수가 성공적인 거였다고 봐야죠. 네. 근데 네. 이런 식으로 느리게 내려오면은 서기 선수도 그렇게 안 좋았던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네. 고마운 거예요. 네. 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기회를 여기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천천히 아까 전에 처음에 최초 상황에는 그냥 통통 포로 쭉쭉 그 벌처들하고 합쳐가지고 벌처 앞세워서 드래곤 네, 그 이 폭발형 데미지 벌처들이 중형 유닛이 슬슬 맞아주면서 탱크 긴 사정거리 통통 포로 통통 치고 이렇게 아주 빠르게 네. 내려와도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뭐 물론 지금도 이제 정명훈 선수가 괜찮아요. 괜찮은데 아까처럼 망설이면서 너무 전진이 더디게 돼버리면 서기수 선수도 그 암울했던 상황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네. 괜히 힘기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 거기다가 질럿이 아까는 거의 없었던 상황인데 이제는 많이 확보했고요. 이 질럿들이 발업까지 되게 되면은 서로 그 두 선수의 컨트롤에 따라서 싸우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예리한 타이밍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아직도 괜찮은데 정명훈이 지금 사선고생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뭐 지금도 여전히 좋아요, 좋고. 네. 자 지금 경기 중단 요청을 했습니다. 경기 중단 요청을 했고 심판이 뭐 이런 상황이 생긴다든지 그럴 때가 있죠. 네, 예. 경기 좀 시작됐어요. 예. 다시요. 이거 결국 아이스크림 됐는데요. 네, 다 녹았고요. 아, 이거 치명적입니다. 병력의 3분의 1 정도가 이 뭐 이렇게 되면 정명훈 선수 망설일 이유가 없죠, 그쵸? 이제. 네, 인구수 약 10 이상이 네. 어? 자, 다시 중단 요청. 중간에 키보드 서기 선수의 개인 장비로 분류되는 키보드가 지금 입력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심판 두 번째 이 중단 요청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심판이 자, 준비가 되는 대로 심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스포츠 협회 공인 심판 오영진입니다. 판정하겠습니다. 경기 도중 다시 서기수 선수가 개인 장비인 키보드 오류로 인해 일시 요청을 하였고 위에 심판이 문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심판 확인한 결과 이후 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는 오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시간부로 경기 속기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경기 속행 판단이 내려졌어요. 같은 문제가 또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게 딱 시작해봐야 알거든요. 그렇죠. 서기 선수 그리고 정명훈 선수 흐름이 완전히 끊어졌을 텐데 다시 이제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행이 됐고 서기 선수의 컨트롤이 이번에는 네 그래도 뭐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도 테란의 인구수가 워낙 지금 압도하는 상황이고요. 예, 정명 선수도 이런 거에 좀 휘둘리기보다는 그냥 뭐 주변력 그냥 가는 게 좋고요. 예. 그러면 방금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제 예, 시야상 서기 선수의 플레이 화면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단축키 같은 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 정명은 뭐 모을 만큼 병력 모았고요. 네. 거기에다가 뭐 셔틀 플레이에 그렇죠. 저렇게 휘둘리기보다는 골리앗 몇 개만 있어도 네, 서기 선수가 셔틀을 통한 시간 끌기가 이제 힘들어지고요. 그럼 결국 정명 선수 뭐 약점이 없는 상태예요. 예, 예. 제 2멀 뒤로 돌아가는 병력 많죠? 규모가. 그러니까 예. 와. 물론 예, 스파이더 마인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면적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예, 미니맵만 봐도 테란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과 프로토스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차이가 많거든요. 예, 정말 많아요. 물론 서기 선수도 최대한 지금 병력을 쏟아내고 있긴 한데 쉽지 않습니다. 나눴습니다. 자, 일부는 상대편의 뒤를 뭐 12쪽을 칠 것인지 최대한, 모든 병력이 다 수비하는 거 아니에요. 예, 최대한 벌처하고 탱크하고 좀 분리를 시켜놓고 벌처들 속도 빠른 벌처들이 딴 일을 보러 이렇게 좀 갔을 때 탱크가 고립이 되었을 때 진럿들이 네. 좀 겹쳐야죠. 거기다가 예, 고사방을 지금 노리고 이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기 진영상 수는. 지금 테란을 어떤 그 덮칠 수 있는 어떤 진영이 딱히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 규모를 상대하기 위해서 사실 하이텐 블럭까지 조합됐더라 모를까. 그렇죠. 단순 진럿 드래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거기다가 그런 그 서기 선수의 유인 플레이에 정명 선수가 전혀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정명 선수가. 보통 이렇게 아니에요 오늘 정명은. 네, 이렇게 유닛 흘리는 것도 지금 너무 아깝죠 서기 선수. 네, 벌처하고 탱크하고 딱딱 붙어도 다니고 있죠 지금. 네. 지금 싸움은 교전 중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인구수가 늘고 있습니다 정명으로는요. 자, 거의 마지막 달려드는 거죠. 네, 이것도 역대급 네. 좀 크게 좀 맞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 네. 운도 좀 필요합니다 서기서. 네, 뭐 지금 마인도 필요가 없어요. 벌처가 네. 워낙 많아가지고. 네. 아, 질러 거의 다 잡고 지지.